난데 갔어. 어? 홍택이 형. 아니, 택이니 오랜만이다. 어? 일로 와봐. 아저씨가 오랜만에 봤으니까. 여기. 구멍이 싫으냐? 뭐? 야, 일로 와봐. 야, 그래도 내가 사장인데 그렇게 말하면 어떡해? 당황하셨어요? 네랑. 야, 너 일로 와봐. 너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어? 네, 신혜비. 오늘은 꼭 한 건 성공해보자. 예. 이거 나 봐라. 이게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장들 명단인데 직원들 연말 선물을 단체로 구매하면 싸게 준다고 해서 돈을 빼내보자. 예. 전화해 봐라. 여보세요? 예, 거기 홍순목 사장님이 되시죠? 예. 여기는 해피해피 쇼핑몰인데요. 지금 저한테 직원들 연말 선물 세트를 구매하시면은 제가 50% 할인된 가격으로 해드리겠습니다. 오, 진짜요? 저 근데 거기 혹시 자연산 전복이나 자연산 송이버섯 세트도 있나요? 예, 그럼요. 자연산 있죠. 그건 얼마예요? 100만 원이요. 와, 역시 자연산이라 비싸긴 비싸구나. 그럼 그런 거 말고 샴푸나 치약 세트는 얼마예요? 100만 원이요. 예? 그럼 왜 이렇게 비싸요? 자연산이라 그래요.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 됐어요, 다음에 할게요. 사장님! 지금 50만 원짜리 갈비 세트를 구매하시면은 갈비를 맛있게 담아 먹을 수 있는 최고급 그릇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최고급 그릇이요? 어. 그거 혹시 사기예요? 에? 이거 사기 아니에요! 아, 사기 아니에요? 예. 아, 사기면 좋은데. 어? 맞아요, 사기 맞아요! 이게 그 보이스피싱이라는 사기인데 제가 지금 사장님한테 잠깐만. 보이스피싱? 에? 뭐야 이거 완전 진짜 사기 아니야! 끊어 사기꾼아! 아유, 사기 좋아한다면서 사기치고 있어. 야! 아니 돌았니? 니 이래가지고 밥비를 먹고 살겠니? 참, 이 방법은 아예 되는 것 같으니 회사 연말 파티를 특별하게 열어준다고 해서 돈을 빼내보자. 내 하는 거 좀 잘 봐라. 예. 여보세요? 미영아, 너 표정이 왜 그래? 오늘 회식도 삼겹살에 소주래. 뭐? 또? 우린 다양한 음식과 최고의 분위기를 자랑하는 스마일 파티홀로 간다. 기사님 출발! 분위기 좋은 스마일 파티홀에서 왜 이러? 하고 싶으시면 1번, 연기 나는 삼겹살집에서 이모! 하고 싶으시면 2번을 눌러주세요. 뭐야? 그래도 한번 알아볼까? 1번. 홍순목 사장님, 연말 회식 어디서 하실지 고민되시죠? 맛있는 음식과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잊지 못할 송년회를 저렴한 가격에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오, 그래요? 얼만데요? 5천만 원이요. 예? 5천만 원이요? 아니 뭐 저렴하다면서 그렇게 비싸요? 러시아 최고의 무용단들이 특별 공연을 펼쳐서 그렇습니다. 무슨 특별 공연이요? 살풀이 굿이요. 예? 러시아 무용단이 살풀이 굿을 한다고요? 러시아 무용단이 살풀이 굿을 해서 많이 놀라셨죠. 저도 르커크 찹스키가 부르르 떨더니 갑자기 작두 타는 거 보고 많이 놀랐습니다. 아 진짜 그 그럴 수가 있나? 아유, 옆에서는 호두까기 인형이 신년 운세 봐주더라고요. 좀 이상한데. 저기요. 근데 거기 괜히 돈만 비싸게 받고 먹을 거 하나도 없는 거 아니에요? 오, 아닙니다. 홍순목 씨 입맛에 딱 맞게 최고의 요리사가 직접 요리를 해드립니다. 최고의 요리사 누구요? 홍순목 씨 엄마요. 예? 우리 엄마가 요리사라고요? 홍순목 씨 엄마가 요리사여서 많이 놀라셨죠. 저도 홍순목 씨 어머니가 김치찌개에 몰래 라면 스프 넣는 거 보고 많이 놀랐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자꾸. 아이고, 남은 음식은 절대 버리지 말라고 아빠 갖다 준다고 신신당부하더라고요. 아, 나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끊어 사기꾼아. 응? 아이 지금 어찌하면 좋으니 오늘도 한 건도 못했다.